기도에 집중해서 목숨을 건진 분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면 이루어진다. 네,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가 세운 원에 의지를 해서 드림 노트 또는 10대 소원 발언문에 소원을 적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냥 막연히 아이고 잘 살고 싶다 이러면 늦어. 소원이 약해요. 구체적으로 각인력 세게 돼요. 세게 됩니다. 발언문에다가 10대 소원 발언문에다가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적는 사람은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 당나라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중국 당나라 천자에게는 사랑하는 후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의자왕 때 삼천궁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왕에게는 후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궁이 너무나 아리답고 피부도 백옥같고 정말 절세 미인이었어요. 법담스님은 절세 미남 아닙니까? 절에 새들어 사는 미남. 그래서 천하 양귀비보다 더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자가 중국 당나라의 왕이 장승효라는 유명한 화가를 불러가지고, 이 장승효라는 유명한 화가는 심필이에요. 심필. 즉 그리는 것이 거의 신의 경지에 도달한 화가예요. 그래서 자기 후궁을 예쁘게 단장해가지고 이 후궁이 아리따고 젊을 때의 모습을 요새 말로 치면 사진처럼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 한복을 예쁘게 입혀가지고 백옥 같은 얼굴, 목, 손발 정도만 노출시켜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 장승효라는 화가가 정말 모든 혼신을 기울여서 그 그림을 그렸어요. 요새로 치면 사진인지 그림인지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 잘 그렸어요. 그런데 장승효라는 이 화가가, 신필의 화가가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똑같이 그렸는데 아무리 봐도 허전해요. 옆에 신하들한테 말이 후궁마마 그림을 그렸는데요. 뭐 허전한 게 없습니까? 주위에 천자의 신하에게도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더 이상 안 그려도 됩니다. 했지만은 이 장승효는 이 허전한 마음을 달랠 게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러다가 모르고 붓꽃에 있는 까만 먹물이 탁 튀어가지고 후궁 왼쪽 배꼽 쪽에 먹물이 탁 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다시 그릴 수가 없어서, 쉽게 말해서 오늘 저녁에 황제에게 그 그림을 바쳐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림을 수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바쳤는데 천자가 그 후궁의 그림을 딱 보더만, 과연 신필이로다. 너무나 완벽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그렸구나. 그러다가 천자의 눈이 후궁의 그림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쫙 내려가다가 배쪽 부분에 딱 머무르더만, 아니 장승효, 너가 어떻게 후궁의 왼쪽 배꼽 옆에 까만 점이 있는 것을 너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후궁과 동침한 나만이 아는데 너가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너희는 틀림없이 내 후궁을 범했을 것이다. 너는 용서할 수 없다. 넌 내일 바로 사형을 할 것이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하옥에 가둬라 했어요.
장승현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너무나 억울하지요. 그래서 죽게 됐어요. 죽게 되는데 내일 날이 밝으면 바로 사형 집행을 하는데 장승현이라는 화가가 절실한 불자고 평상시 때 관세음보살을 염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관세음보살을 찾았어요. 저녁 한 9시까지 관세음보살을 찾으니까 그 신하들이 그동안 몇 달 동안 장승현의 인품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착한 화가란 것을 그 신하들이 좌의정, 우의정, 뭐 영의정 그런 신하들이 다 판단했기 때문에 천자가 씩씩거리면서 감히 내 후궁을 가까이 하다니 용서를 못하겠다. 이 나쁜 것, 어떻게 내 후궁의 왼쪽 배꼽 옆에 까만 점이 있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다. 이것을 알다니 틀림없이 내 후궁을 근접했을 것이다.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분을 못 삭히고 있는데 그 신하들이 폐하 장승현은 평상시에 정직하고 마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 절대로 나쁜 짓을 할 위인이 아닙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살 기회를 주소서. 이러니까 그 훌륭한 신하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그래 내 분이 지금 풀리지 않았는데 내일 사형 집행하는 것을 내 일주일 뒤로 미룰게. 그대들이 하도 장승현의 인품이 훌륭하고 도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주일 있다가 내가 사형을 집행할 테니까 정말 장승효가 신필이라면 장승효가 정말 대단한 화가라면 내가 일주일 사이에 단 하룻밤이라도 꿈을 꾼다면 그 꿈을 그려 갈 것이다. 여봐라 장승효를 불러들여라. 그 장승효는 목에 큰 칼을 차고 포승줄로 똘똘 묶여가지고 끌려왔어요. 그래서 천자가 주의 신하들이 너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인품이 착하고 선하다고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그 이야기를 하니 일주일간 목숨을 살려주겠다. 내가 한 번씩 꿈을 꾸는데 일주일 사이에 어떤 꿈을 꾸면 그 꿈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그려라. 이런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장승효 이 화가는 일단 일주일간 목숨은 연명하게 되죠. 장승효는 그날 저녁부터 그 옥에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러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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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래가 다 기도를 하는데 3일 후에 천자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 역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찾던 장승효도 3일 후에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각에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고 천자가 장승효를 불러서 자, 내가 일주일 안에 꾸었던 꿈을 그려봐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장승효는 일주일 동안 죽음의 경계에 넘나들면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고 내가 죽는 것도 운명이다. 내가 사는 것도 운명이다.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이시여, 내 살아온 인생이 착하고 선하게 살아왔다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무의식 중에 꿈에서 보았던 대로 그렸어요. 그런데 한 인물을 그렸어요. 북 가는 대로 그린 거예요. 생각해서 그린 것이 아니고 북 가는 대로 그린 거예요. 그 그림을 천자에게 보여줬어요. 장승효 화가는 닭똥같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잘못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그림을 보던 천자가 감탄을 하면서
오! 내가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모습이로다. 여봐라. 여기 있는 모습의 이분이 누구냐? 하니까 주위의 참모진들 또 국사 모든 분들이 모여가 딱 보니까 그 그림은 바로 11면 관세음보살이죠. 장승효 화가가, 장승효 화백이 죽음을 넘나드는 경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 관세음보살님께서, 11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천자의 꿈에 나타나고 그리고 장승효의 꿈에 나타나서 그 장승효를 살려준 그래서 장승효가, 천자가 장승효를 끌어안으면서 내가 그대를 정말 잘못 봤도다. 내가 사과한다. 그리고 그대에게 큰 벼슬을 내려줄 테니까 내 옆에서 좋은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말년을 살아라. 이렇게 했지만은 장승효는 마음이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리겠지요? 그래 안 해도 안 풀린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중국에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을 떠나고 신라로 와서 그냥 깊은 산 중에서 신라에 와서 설아벌의 중생사에 머물면서 자기가 꿈에 보았던, 자기가 그림을 그린 그 11면 관세음보살을 불상으로 조성해가지고 불상으로 만들어 봉안해서 그 11면 관세음보살 관음성 앞에서 수많은 중생들이 기도하고 소원을 성취를 했다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건강이 좋아질 것이며 여러분의 아들, 딸은 잘 될 것이며 여러분들은 풍요로워질 것이며 여러분들은 반드시 술술 풀리라 소승이 확실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